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 미국 배송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내건 슬로건입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대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원책이 마련되고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이들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합니다. 아, 분명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19에서 우리 삶을 지켜주는 필수 노동자들은 누가 지켜주는 걸까요? 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 의회 김영혜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탁 출신 김영혜 의원입니다. 예.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필수 노동자 단어가 어렵진 않은데 정확하게 떠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네. 분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합니까? 네. 필수 노동자란 코로나19로 인해서 떠오른 개념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예. 재난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필수 노동자는 첫째로 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와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있겠고 예. 둘째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비대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택배와 배달, 환경 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시는 노동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업무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예. 네. 경기도에는 총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지금 전체 142명입니다. 아, 예, 예.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필수 노동의 영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 의료, 복지, 대중교통, 치안도 있겠고 택배, 음식 배달, 돌봄, 청소, 보유, 건물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요. 예. 경기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수 노동을 수행하시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 이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게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네. 필수 노동자 관련된 지원 방안을 또 마련하기도 했는데. 네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기준 때문에 필수 노동자로 일은 하고 있지만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난 2020년 9월부터 그 여러 기초나 강역 지자체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필수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지원 조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동계에 큰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하기 때문인데요. 필수 노동자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사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보다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필수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 현장의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법안이 여기에서 좀 발전한 개념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평소 이제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요. 예. 우선 필수 노동자 중에서도 큰 축이기도 하고, 이제 거리두기 강화로 수요가 급증해서 가중한 업무와 상시적 위험에 내몰린 그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보장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험료 또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폭넓은 차원에서 전체 필수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지역의회에서 활동하시면 지역에서 네. 직접 활동하는 분들도 만날 기회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저는 도의원이 되기 이전에 사회복지사로 예.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네, 예. 특히 이제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예. 네, 이분들은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과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 코로나19에서도 감염을 무릅쓰고 돌봄을 수행해야 하고 하루에도 이제 여러 세대를 방문하기 때문에 사실 감염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심지어 이제 함께 격리돼서 휴식 없이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실 보수 수준도 되게 낮고 장기간 업무에 시달리고 부족한 휴게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이분들이 수행하시는 업무의 수고로움이나 가치에 비해서 사실 그 역할과 공헌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아서 이제 늘 아쉬웠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예. 이게 사실 그 돌봄 노동자나 방과 후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령도 많고 그렇죠. 네. 여성 노동자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이런 근로자분들이 그 특고 형태의 노동자나 또 프리랜서여서 네. 노동법에 좀 보호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또 기존의 지자체에서 제정되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도 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 현장에서 사실 이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예. 네, 그분들을 이제 다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좀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부에서는 뭉쳐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네. 이를 두고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도 함께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필수 노동자들은 통상 한 곳에 전속이 되어 있지도 않고 예. 업무 성격상 이제 한데 모이기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서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입니다. 사실 네, 최근 들어서야 이제 소모임 등을 통해서 조금씩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있는데요. 예.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자조 모임을 이렇게 네,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지난달에는 그 안양, 군포, 의왕, 가천 등 중심으로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가 결성되기도 했는데요. 각 지역에서는 이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예. 입주자 대표와 경비 노동자 간 간담회도 열리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좋은 성과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경기도 사례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청취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나 지역 노동센터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보셔서 같은 지위나 업종에 있는 분들이 서로 어려움도 공감하고 좋은 사례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제 좀 목소리도 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필수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제도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또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필수 노동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던 만큼 재난 상황에서만의 노동으로 보는 그런 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네. 그러면서 당장의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이전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서도 사회보험 등의 내용을 담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렇게 재난 상황 이후까지 포함되는 방안도 함께 좀 마련될 예정입니까? 필수 노동의 분야가 넓은 만큼 사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보건의료 분야의 그 인력 충원이나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 개선 같은 문제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안이거든요. 예. 네, 말씀하신 산재보험만 해도 이번에는 특고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여기에 간병인 같은 돌봄 노동자들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예. 네, 이분들은 특고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지금 발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필수 노동자들의 환경 또 촌각을 다투는 분들도 많은 만큼 빠른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조례안 발의 후 통과까지 이어진다면 그 곧바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까? 이제 통과되는 즉시 바로 지원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통과가 되면 우선 필수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필수 업종 지정과 지원 사업 등을 결정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추경 예산에 담을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재난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이제 민간 분야까지 아우르는 노사민정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필수 노동자 지원 방식과 역할을 합의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필수 노동자인 청소 노동자들 한파경보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쓰레기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또 한파로 작업 시간을 단축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작업 환경은 원청인 지자체의 의지가 좀 강력히 필요할 것도 같아요.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청소노동은 기초지자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별로 큰 편차가 나타날 수 있어서 더욱 각별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품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해서 작업 효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부는 장기적으로 그 민간에 의존하는 부분을 줄이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 책임지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관리해서 청소 노동자들이 그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1971번님 청소 노동자 최저임금 받고 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보장을 받으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방역 상황에서 소독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십니다. 일단 이건 이제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자체로 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노동 취약계층 문제도 잠깐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활발한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나 이제 고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생산성이 낮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등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장애인들도 한 인간으로서 또는 이제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을 가지고 생애 주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예. 그 장애인들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돌봄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는 사실 논의 뒷전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그 일자리와 돌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융복합적으로 잘 활용하고 성과낼 수 있는 실질적 논의가 올해는 좀 이루어져야 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언택트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 텐데요. 예. 이제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이동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겐 어쩌면 그 이제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기기 지원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